PC방이다. 야이 물고기 대가리야 PC방 가설이라고 지어. 야 랄프 아 저 흠아 시끄러. 조작감 X같네 이거. 이 새끼 뭐 아랍에서 태어났나? 인테리어 거지 같네. 물담배 펴? 이 시벌 바로 펴줄게. 아 좋고 물담배 너무 좋고 물담배 말고 뭐 없냐? 거지 같은 집 사네. 2 나가보자. 엘리베이터 있어 집에? 내려가야지. 튜토리얼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기 가자. 출근하자. 3층짜리 저기에 사네. 3층 빌라에 사네. 인터넷 카페로 이동. 지도를 열기 위해 M 누르기. 아 이게 우리 집이고. 우리 집 인터넷 카페. 여기 있고. 인터넷 카페로 가라. 야 동네 씨바 정말 후줄근하네. 동네 후줄근해. 야 주인공 후줄근하게 사네. 때릴 수도 있나? 때릴 수 있네. 야라이 개새끼야. 박치기 하네. 뛸 때 개지바이처럼 뛰네. 야 왜 때려? 비영신 같은 놈 새끼. 뛰어오는 거 봐. 씨발개 씨개이 새끼. 주먹을 피해? 바로 도망가 줄게. Holy set, holy set. 야 꺼져라. 괜히 한 대 사람 지나간 행인 한번 쳤다가. 여기 게이 동네야? 아니 남자들 뛸 때 포즈 왜 이래? 뭐 트럼프 아니야 이거? 아 이 새끼 끝까지 쫓아오네. 꺼져 PC방 차려야 돼 개새끼야. 엄마 저 새끼 끝까지 쫓아오네. 야 너 누구냐? 거지? 나는 이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당신은 새로운 인터넷 카페의 소유자야. 그들은 당신보다 먼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박살냈습니다. 그건 이거 뭐야 번역 병신 번역이네. 먼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을 박살냈습니다. 그가 나와 잘 지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도시에는 BTC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건설하려면 먼저 라이센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100원 가끔 들려주세요. 우리는 당신과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하는 경우 BTC 광부 도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제? 예. PC방부터 가자. 여기가 PC방이구나. 저기 보라색 간판 같은데? 맞지? 맞는데? 와, 씨바, PC방이라 그랬던 이게 뭐야?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PC방이야? 샷을 내리고 앞마방이나 가자. 야, 이제 마방이들이 치는 애들 이제 싹 다 강퇴하자. 어때? 나 진짜 게임하면서도 고통 안 받고 싶은데. 게임할 때만큼은. 인정? 이게 책상 들어서 정리 짓다. 이렇게 해서 가만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놓자. 아, 가게 상태 정리하는구나. 야, 씨. 시오비우 코드 게임 지은 미운잘 살리네. 청소해야 되네. 빨간 조명 하고 침대만 있으면 끝. 너 그만해라, 진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 보기 좋네. 앞으로도 쭉 하고 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래. 소나의 떡집. 어서 온나. 아. 아, 존나 귀찮네. 야, 이거 맞아? 존나 귀찮은데, 얘들아? 재밌는 게임 맞아, 이거? 어, 깨끗해졌네. 오늘은 타이 마사지냐? 이렇게? 어. 아이고, 아이고. 다시. 이렇게. 어, 좋아. 컴퓨터는 어떻게 구해? 온도계? 오, PC방 온 사람들 체크하는 거야? 미친. 컴퓨터 케이스랑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구매를 해라. 아니, 컴퓨터를 어디서 구매? 지도를 열어? 사마소르? 사마소르가 어딨어? 개소리야. 컴퓨터 키라고? 이거 내꺼 컴퓨터야 이게? 어. 인터넷에 주문하나? 비트코인 있고 뭐 이거저거 있네. 코인? 어, 코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어. 아, PC방 가격 한 대당 시간당 얼마? 어. 일단 PC방 꾸미는 걸 떠나고 이제 컴퓨터부터 사자. 컴퓨터 어디서 사냐? 아, 우리 태민이 형 영어 못 읽어서 풀번역 해줘야 되는데 중간중간 영어가 있네. 1900달러 있네. 그래도 거지는 아니네. 컴퓨터를 어디서 사지? 랄프야, 너 그런 너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좀 저기 좀 해줘봐라. 근데 중고 판매점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사마소르를 사야 되거든요. 사마소르가 너 어떤 새끼냐고. 인터넷 들어가서 없으면은 돌아다니게 봐야죠. 어, 사마소르. 아, 아마존이 아니라 사마소르. 지랄병을 하고 있네. 컴퓨터. 그래, 컴퓨터 하나 사자. 이 지금 보니까 약간 중동 느낌 나거든. 중동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카스야. 어, 비싼 컴퓨터를 사줄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1700달러 있으니까 어우, 컴퓨터 되게 비싸네. 중사양. 그래도 이것보다는 그래도 사양이 그래도 조금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명색이 PC방인데 800달러 정도 써야지. 좋은 컴퓨터 하나 사자. 그리고 에어컨? 씨발 에어컨. 아, 에어컨 없이 컴퓨터 하기 또 사기 좀. 아, 아이다. 아이,
UBS 게임 방송할 때마다 게임 몇 시까지 하기로 했나요? 6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많네요. 예, 뭐요? 아이 씨발 꺼져 냄새나는 노숙자 새끼 개새끼야. 아이 씨발 이런 데서 PC방 어떻게 차려. 개새끼랑 고양이 새끼 완전 똥 지려놓고 이랬는데 꺼 안 꺼져? 아 가게 못 못 갔네 진짜. 첫날부터 비우고. 아 개빡치네. 동네 수준 봐라. 아 우리 또 WBS 손님께서 참견한 아. 그럼 또 재밌게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게 시청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컴퓨터 꺼져버렸네. 자마조르 자마조르에서 에어컨을 한 대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냥 아이, 그래도 에어컨 그래도 뭐 4평짜리 하나 정도는 사줘야지. 그래도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 컴퓨터 하시는데 편안한 어 쾌적한 환경 되시라고 오락기도 말 팔고 뭐 이거저거 다 파네. 팬 아 우리 고객님들 에어컨 바람 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요 선풍기가 있네. 그렇다면 뭐 말이야? 결론적으로 에어컨 뺄 거야 개새끼들아. 선풍기 하나면 됐지. 좋아 담아주고 의자 의자는 아까 저기 편의점 의자 있었으니까 그거 아이 그래도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척추 보호하시라고 또 야무지게 또 애무디게 내가 게이밍 의자 산다. 크 씨바 이런 주인이 어딨어. 인터넷 참 전체 하면 안 돼. 오! 홀리셋, 홀리셋. 조이스틱. 키보드도 사야 되네. 와, 샤발. 아니, LED 키보드 왜 이렇게 비싸? 기계식 청축 한성 키보드면 떡을 치는데, 씨발, 3만원짜리면은. 어? 카일축 존나 찰각찰각 소리 나는 거 있죠? 찰랑찰랑 소리 나는 거. 키보드 아무거나 써라. 아,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제가. 응? 야무지게. 응? 또. 블랙 키보드 하나 쏜다. 인테리어 상당히 중요하죠. 인테리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요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돈이 나가는 건 아니야. 블랙으로 꾸미자. 블랙으로 인테리어 중요하죠. 자 모니터 모니터 싸구려 CRT 모니터 그래도 LCD 예, LCD 하나 정도는 사줘야지. 마우스 그래도 FPS 게임 하시려면 적어도 DPI 예? DPI 저 뭐야 DPI 말고 뭐라 그러냐 폴링률 1000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로지텍 아 로지텍 지원 정도 싸 패드. 우리도 고객님들 또 FPS 게임 하시려면은 넓은 예? 게이밍 패드 필요하시죠? 좋다 65달러짜리 살 거야. 개비싸. 무슨 패드가 6만원이 넘어. 거지 같네. 벽지는 필요 없어요. 데스크도 필요 없어요. 일단 있으니까 TV 필요 없어요. VR? VR까지? 와 나중에 이거까지 확장하는 거야? 미쳤다리. 오케이 일단 사 이거 왜? 아니 씨 아니 돈이 안 돼. 뭘 빼라는 거야. 아 컴퓨터 존나 싼 거 사야겠다. 안 되겠다. 고사양 컴퓨터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마조르 들어가서 컴퓨터 아 씨발 전기 나가기 전에 또 바로 또 컴퓨터 빨리 사야겠다. 전기가 또 나갈지 몰라. 그러면은
400달러짜리 이런 거 하나 딱 사주면은 가격이 그래도 부족하네. 와 미쳤다. PC방 하나 차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쳐돌았네. 아 인테리어 빼. 쓸데없어 쓸데없어. 이 정도면 됐지. 지불 오케이. 찻집을 자 상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 씨발 스프레이로 조져버리면 안되나? 야 꺼져 꺼지라고 씨발 털바퀴 새끼야 꺼지라고 꺼져 씨발놈이 안 일어나네. 아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충을 저기 하든 해야겠다. 그 씨발 거지 새끼 꺼져. 아 언제 와? 준비하면 안 돼요? 진짜 좋은 나오기네 키우 키우 키우. 제품을 놓고 컴퓨터 준비하래. 제품 어딨어? 낙타가 제품이야? 하하 씨발 야 이 개새끼야 놀랬잖아. 저렇게 작은 가게에서 PC방 차리면 맞은 안 남는다. 맞네. 아 그래도 택배 왔네. 꺼지라니까. 아 얘 왜 이래? 안 꺼져? 어 얘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전기 또 나갔어. 아씨. 아니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컴퓨터들 어떻게 장사를 하란 말이야. PC방 있을 필요가 있어? 모니터는 최대한 뒤에다 놔줘야 돼. 고객님들의 눈보호를 위해서. 새벽 하면 죽인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 전지산 털었다. 안 꺼져? 가장 비싼 순으로 새벽 하면 죽여버린다. 구라 아니라. 아 이러면 마우스 할 때 퍽퍽 칠 것 같은데. PC방에서 그 경험 해본 사람 있지. 배그 할 때 이 정도는 놔줘야지. 어. 아, PC 밑에 놔둘 수 있어? 진짜? 그래. 좋다. 아, 여기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정말 거지 같네. 진짜 이렇게 조금만 돼서 장사해야 되냐? 이게 맞아? 하... 마지막 선풍기. 사장님 마우스 있어요. 여기다 놔두면 이제 그 자동으로 돌려놓으면 되겠다. 나도 세고 고객님도 세고. 마우스. 어 알았어 있어봐. 오케이 마우스 싹. 뭐야 이거 왼손 마우스야? 병신 같네. 마우스 주문 잘못했네. 아니 왼손 마우스가 어이가 없다 진짜. 어 여기다 이렇게. 아 발로 툭툭 칠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야구 바다가 있네. 어 좋아. 뭐야 뒤진 거야? 차, 동네 이상하다. 흉 좀 이상하다. 마우스패드 어딨지?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없어? 나 샀는데? 아, 일단 전원 좀 올리자. 장사 개시해야 되는데 마우스패드가 없네. 이 거지가 훔쳐갔다고? 와...
일은 안 해? 아이씨, 놀랬잖아, 뒤진 줄 알고. 내 마우스패드 보셨나요? 와, 마우스패드 잊어먹었다. 65,000원짜리 씨발. 와, 이런 거지 같은 동네에서. 자, 카페 오픈하자 일단. 물건이 안 온 건가? 희한하네. 다시 주문하자. 아, 진짜 샀던 것 같은데, 분명히. 카페 열었고, 자, 돈 좀 야무지게 벌어보자. 음악 같은 건 못 트나? 바람 잘 오네. 좋았어. 고객님도 바람 쐬고 나도 바람 쐬고. 좀 시간당 가격이요. 아, 가격 정해야 돼? 너 일로 와, 랄프. 안 되겠다, 너. 야야야야! 왔다 왔다,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최신 사양이구요. 예? 컴퓨터 하라니까 왜 책상에 유방을 올려놓고 있어요? 어? 쓰레기 생겼네? 손님이 하신 거예요? 이상하신 분이네, 이수님. 예. 아니 아무리 게임이 똥게임이어도 씨발 그래도 컴퓨터 하고 마우스 잡고 이렇게 클릭하고 컴퓨터 소리도 내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진짜 개 씹똥게임이네. 이걸 2만원 주고 판다고? 이 게임 레전드네. 와. 시간 넣어줘야죠. 아, 시간 넣어줘야 돼? 네. 아, 어떻게 넣어주지? 요건가? 컴퓨터에서요. 30분 하시려고요? 하세요. 예. 유튜브 보시네. 뭐야, 영상 하나 보고 가세요? 테이크머니? 31달러! 야, 이거 돈 존나 많이 주는데? 이거 약간 짐바브웨 화폐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31달러를 주지? 우리나라에 3만원이면 진짜 배 존나 배 터지게 쳐먹고, 어? 컴퓨터 12시간 할 수 있는데? 내부가 너무 춥대. 나는 즉시 도망쳤다. 야, 이 씨발 하려나? 시원하라고, 개새끼야. 컴퓨터 생각했더니. 아니, 병신이야! 이 씨발, 이 날씨 온도도 모르고. 아이, 이거 괜히 샀잖아. 비추 날렸네? 개 같은 년이, 씨발. 콜라 한 잔 처먹고 땅바닥에. 온도계로 온도체크 해야죠. 어서오세요. 아, 손님, 온도, 대가리 온도 따뜻하시네. 아유, 우리 손님. 예, 대가리가 벗겨진 이유가 있구만. 야무지게 들어드릴게요. 자. 대가리 따뜻하시니까. 시원하게 선풍기 한번 쐬시고. 시간, 예, 볼게요. 아, 첫 평점 2점이야. 처망하라는 거지. 자, 시간 넣어드릴게요. 한 시간 야무지게 하시고. 아, 씨발. 참, 동네에. 쓰레기통 하나 사야 되나? 아. 뭐 하십니까? 유튜브 보시네. 그래요. Take money. 뭐야 이 새끼. 저기 닮았는데? 그 분노의 질주 빈 디젤 닮았네. 아, 빈 디젤.
자, 고객님 평을 한번 볼까나. 어떻게 나한테 평을 남기셨을라나. 8비트 게임을 위한 슈퍼 인터넷 카페. 이런 씨발놈들이. 아이, 존나 열받네. 아니, 일단 그래 알았습니다. 예. 넣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선생님, 온도 체크 좀 할게요. 코로나라서요. 예. 추우시구나. 아유, 꺼드릴게. 예, 꺼드릴게. 씨발 선풍 안 나 또 개 같은 거. 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자, 고객님도 한 시간 하셔야지. 어디서 재수없게 털바퀴가 울어? 어? 어디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택배 왔다. 아이고, 마우스패드 왔네. 잠시만요, 손님. 예. 네네, 돈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오, 따봉 눌렀어. 이야. 문제는 선풍기였다. 괜히 사가지고. 자, 패드 똑바로 놓고 이렇게. 네. 깨끗하네. 아, 어디서 오는 거야 고양이가? 소름 돋네 이 새끼. 이거 이 개새끼 또 와가지고 쳐 자고 있네. 안 꺼져? 안 꺼져? 꺼져! 손님 많아 이 개새끼야. 아까 너였지? 너가 울었지? 아, 동물은 또 못 패게 맞뒀네. 말 못하는 짐승을 팰 필요가 있나. 하, 그저 타일엔. 아, 아니다. 자, 저기 오케이. 자, 뭐야, 나쁘게 댓글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쓰레기?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얘들아. 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평점을 1.7점 넘기는 이런 개같은 주민들이 어딨어. 아니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좀 방법이 없다. 돈이 지금 얼마 없는데 뭐 좀 주문해볼까? 뭘 해줘야 좋을까? 좋아할까? 게임을 사야 돼. 게임? 네. 게임을 사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다 유튜브만 보고 가죠. 아, 그래? 네. 게임이 어디 팔아? 게임 어디서 팔아? 자마소르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자마소르 말고 다른데. 이게 게임 파는 아니야. 이건 무료 스팀 구매. 이거 내가 하는 게임이네. 앱스? 게임 어디서 사? 앱스? 앱스토어? 아, 스팀! 스팀이다. 스포티파이가 이제 카페에 노래 듣는 건가 봐요. 비트코인도 채굴 할 수 있네. 손님 없을 때 채굴해야겠다. 바이러스 스캐너도 받고. 직원도 쓸 수 있어? MMO 워크래프트. 워크라이 워크래프트네. 와우. 오케이, 스팀 다운 받았네. 아, 미치겠다.
개새끼들 와갖고 쳐 자고 있고 씨발 나는 손님이나 기다리고 있고 도배를 이거 이 새끼 뭐야 달맛이야냐?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안 꺼져? 꺼져 꺼지라고 손님 안 와 안녕하세요 온도부터 잴게요 따뜻하시네 얘 뭐 게임 하세요 잠시만요 바탕하면 어떻게 나가니? 이렇게 30분만 하신다 어 잠깐만 야 이 씨발놈아! 이 씨바새끼야 야 개새끼야 장난치냐? 도둑놈 새끼 아니야? 아 재수가 없으라니까 정말 가게는 또 이렇게 더럽혀 놓고 나갔어 이 지저분한 새끼야 아, 이 파렴치한 새끼야 이 청결하지 못한 새끼야 이 그지 새끼야 발자국 여기저기 다 내놨네 비응신 같은 놈 새끼 끄끄대졌네 씨발 또 전기 나갔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마우스가 없어졌다 어? 아니 아니 이렇게 지옥같은 환경에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니? 아니 씨발 마우스가 얼마짜린데 그걸 와 나 존나 열받는다 잠깐 한눈 팔았다고 환경 꺼 컴퓨터 또 켜야 돼 아 씨발 돈 번 거 마우스로 다 날려갔다 아 다시 가보라고? 빠따 들고 갈게 그 새끼가 뒤진 곳이 여기였나? 엄마! 왜요? 왜요? 예, 예, 왜요? 아, 왜 그래? 나한테 진짜! 야, 씨발! 내 아무것도 없는데, 씨발! 왜! 아 원래 이런 게임이야 PC방 운영 게임이라며 마우스 잊어먹었다 아 마우스 잊어먹었다 $69다 와 가게 문 닫고 자고 오시죠 진짜 살고 싶지가 않다 살고 싶지가 않아.
개같은 하루다 개같은 하루. 뭐야? 와, 이 새끼는 대가리가 스팀이야? 와, 잘된다 여기. 와, 콘솔 게임하네. 수고하죠. 괜히 씁쓸해진다. 아이, 마우스를 훔치라니. 그건 아니지. 인생 개 같다 진짜. 출근해서 그 룰렛으로 1억 천금을 노리시죠. 룰렛? 예. 메인 PC 아까 룰렛이 생각나네. 너 일로 오라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로 1억 천금을 노립시다. 그래, 같이 한번 1억 천금을 노려보죠. 개망나니 같은 새끼들. 비도 오는데 아유 씨발 더러워 동네. 내가 뜯은지야 진짜 씨발. 아, 청소부터 해야지 가게 왔으면. 깨끗하네. 택배 누가 뿌려간 거 아닐까요? 어, 왔다 왔다. 택배 왔다. 어? 스프레이로 냄새를 빼라고 하네. 좀 약간 개한 냄새 나나봐요. PC방 토스로부터 배부를 순 없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사셨다 마우스를. 보세요, 주인도 저 볼마우스 쓰고 있는데. 아,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은 어? 게임도 하고 이거저거 하라고. 잠깐만, 방금 뭐지? 어, 퀘스트. 야, 우리 일에 간섭하는 멍청이가 있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를 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제공합니다. 남자의 티셔츠에 가족이라고 쓰여있어. 어, 패밀리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은 남자를 쳐달라, 해죽여달라. 대머리. 이건 PC방 사장이요 아니면 뭐 해결사요 뭐요? 하얀 탱크탑을 입은 남자를 때려 접해라. 네, 그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민머리를 찾아야 돼요. 오? 오, 패밀리 빈티지라 아닌가요? 거지와 대화를. 고마워. 오. 200달러 줄게. 거지가 나보다 돈 많네. 20만원을 주네 그냥. 이런 병신 같은 년 거북목이네 씨발 새끼 이거. 아, 자세 교정해줄까? 20만원 벌었으니까 바로 인생은 한방 가시죠. 뭐 나한테 도박하라고? 예, 예. 후르츠 룰렛으로 돌려. 손님은 안 오냐? 아니 작업자 이제 PC방 좀 열어놓고 하자. 오픈해야죠. 오픈. 일단은 그 시간당 가격을 좀 줄여서 평점을 좀 올립시다. 아,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닌가요? 성능도 쓰레기인데. 게임도 좀 사주시고요 스팀에서. 스팀 어떻게 들어가지? 아, 아까 깔았던 거. 네. 팀.
와 배그? 카스 뭐야 이거 러스트 카스 사야돼. 아니 120달러 난다고 게임. 돈이 없어요. 나 얼마 있는데? 149달러에. 내가 그 돈 불리는 거 어떻게 알려줘봐. 어떻게 하는 거야? 방금 아까 거기 들어가셔야 돼. 여기? www 여기서 후르츠슬로 배당률 3배입니다 3배. 저거 100달러를 건다고요? 응. 이야 돈 다 날렸어 방금. 뭐야? 뭐, 모니터 어디 갔는데? 모니터 어디 갔는데? 아, 나 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데 네가 잠깐만 다시 시작해. 아니 너 아, 나 화장실 담배 좀 피워. 진짜 이 게임 존날 반다. 아, 족같다 게임. 아니 뭘 게임이 이래. 아니 뭔 게임이 이래. 스트레스 존나 받네. 아니 게임이 즐거워야지 뭐야 스트레스 존나 주고. 족같아 게임. 아, 네가 어떻게 모니터 좀 가져가는 거 좀 때려잡아라. 네? 아니 인상착의를 알아야 잡죠. 아 잡아봐. 아 존나 짜증나네. 동네가 개같아. 오징어 게임. 리셋 할게요 리셋. 안 죽었니? 안 죽었니? 안 죽었니? 앞으로 리셋 할게요. 이게 흥신소 게임 같기도 하고 근데 보는 입장에서 재밌네요 게임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빨리 와. 도박이라니야. 일단 안정적인 수입을 얻은 다음에 도박을 해야죠. 도박하면 또 새로 리셋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오케이 바로 도박 할게요. 도박 한번 해보고. 아 이걸 리셋하라 해야 돼요? 도박하면서? 어디였지? 노잼이죠 그쵸? 빠르게 튜토리얼 할게요. 아 근데 게임이 좀 이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대걸레로 하는 건 좀 저거하네. 바로 도박이에요? 되나 이게? 어, 되나 본데요? 이런 전기가 없다고. 이런 형 오면 시켜야겠다. 바로 갑니다. 이거 주식도 있더라고요 게임이. 돈 좀 벌어주고 갈게요. 날린 거예요 지금 20원? 아 처음에 이걸 했어야 되네. 무료 스핀 구매. 어 더 스핀. 돈 계속 날리고 있는. 뭐야?
이거 원리가 뭐예요? 10개? 돈은 줄어드는데요 계속? 돈.. 아 뭐야 아 8개 뭐야! 5달러 오케이 10달러 아 100배! 돈 조금 올랐어요 지금 자유회전 배상 크게 가면은 제가 봤을 땐 다 잃을 것 같은데요 이거 20달러씩 걸고 나이스 20달러 큰 거 노려야죠 100배 이런 거 그거 한번 먹은 다음에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 게임은 도박 게임이 아니니까 사과 어 지금 이득 봤다 지금 잠깐만요 계속 돌아가나? 계속 돌아가네 올릴게요 배당 잠깐 멈춰봐 이거 어떻게 멈춰요 이거 어 끄고 뭐야 4천 원 뭐야 맞아요 이거? 100달러로 갑니다 아니 뭐 돈 복사가 되네? 어 아닌데요?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아 사탕 3개가 나오면은 공짜기에 3번을 주는 거구나 야 뭐하냐 너 PC방 운영하라고 했더니 어? 돈 두 배로 불려놨어요 두 배로 아니 뭔 PC방 뭐라고? 돈 두 배로 불려놨어요 내 돈이 어딨어? 내 돈 4천원 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초반 자금을 좀 모은 다음에 어 양보단 질이에요 아 진짜? 네, 똥 PC로 한 8대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네. 야무진데? 어떻게 했어? 와 4,100달러 그만할래 뭐야 그만! 이거 어떻게 꺼야 이거 지금 꺼버려 꺼버려 오 4,700? 야 그만할래 안 돌아가도 지금 뭐 됐다 야 자, 와 이거 야무지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이거 청소부터 해야 돼 잠깐만 어차피 도박이 되고 있나 본데 계속 지금 뭐 방금 뭐예요? 이건 뭐야? 아 그건 소리 아 도박 안 되고 있네 오케이 아 무료 스핀이래요 공짜 공짜 스핀 저거 하고 하래요 공짜 스핀이 뭐야? 아까 공짜로 도박 돌리게 해주는 거 뭐야 끝났네요? 꺼요 꺼요 아! 꺼요 꺼요 꺼? 네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야 주문 좀 존나 야무지게 하자 컴퓨터도 좋은 놈으로 싹 닦아놓고 걸림 들고 청소하래요 형님 예. 뭐야? 어? 컴퓨터? 리셋했어요 리셋 아 새로 시작한 거야? 네. 게임을? 네 청소를 왜 날 시켜? 응. 형이 주인이니까. 많이 다르다. 와 컴퓨터 존나 깔아놔야겠다. 이제 한 8대 깔아놓고 전부 다 이제 쓰레기 PC로 한 다음에. 알바도 좀 고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럼 자리 배치 잘해야 돼. 그렇죠. 이 새끼들 뭐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끝에서부터 깔자.
벌레 이런 거 다 여기다 세워놓고. 오케이. 딱 정렬해가지고. 씨바 정말. 아니 너무 좁아. 하 참 개 같네 PC방. 자 그럼 주문 좀 하자. 컴퓨터 케이스 지금 얼마였지? 4,000달러 있었지? 4,700달러. 본체 한 30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 퀘스트 주는데? 600달러짜리 세대. 일단 세대부터 운영하자. 여기 뭐 8대 못 나. 컴퓨터 세대 그리고 의자. 저 플라스틱 의자. 아 이거 해. 아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하면 다 훔쳐간다니까요. 뭘 훔쳐가. 내가 잡으면 되지. 네. 모니터도 저 브라운관 모니터 흰색깔 150짜리. 아 이건 좀 어차피 유튜브만 볼 건데요 뭐. 그리고 책상도 두 개. 넓은 거 쓰면 되지 않나? 아닌가? 넓은 거 쓰면은 옆으로 나란히 앉을 수 있을 텐데. 자본이 되나 이게? 되지 왜 안 돼? 마우스랑 키보드도 사야 되는데요? 어? 5천 넘었잖아요 지금. 아씨 이거 컴퓨터를 저 100원짜리 컴퓨터로 가야 돼요. 의자도 이게 무슨 좋은 거 줍니까 지금. 아니면 도박을 좀 더 해서 뿔리던가요? 아 에바야 PC방 운영하는 게임인데. 조커지 컴퓨터 쓰라고? 네. 그 초반 평점이 중요한데. 얄팍하게 의자 이렇게 가고. 키보드 샀나? 키보드 안 샀네. 키보드 사야겠다. 키보드. PC방 운영해서 돈 벌바의 도박으로 돈 버는 게 더 낫겠다. 아,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 저거 사줘요 저거 흰색깔. 아 그래도 게임방인데 명색이. 여기가 무슨 저기냐 우체국이나 뭐 그런데야. 이 정도면 됐잖아. 키보드가 더 비싸네 본체보다. 마우스패드 3개 샀나? 안 샀지? 마우스패드 사야 돼. 마우스패드 이쁘네 이거. 어? 저건 이쁜데요? 그거 네. 어. 됐어. 오징어 게임. 왔다 왔다 왔다. 야 총알 배송이네. 그니까. 야. 가라 이제. 책상부터. 책상을 찾죠. 까지면 이름 나오잖아요. 모니터. 책상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훔쳐가지 않나? 경찰 앞에 있는데 어떻게 훔쳐가? 장사 좀 되겠네. 야 도박으로 번 돈으로 PC방을 차린다. 스토리 괜찮네.
이 동네 뜨고 싶다 진짜. 거지 같은 동네, 냄새나고. 민도도 쓰레기 같은 동네. 이제 좀 뭔가 PC방 느낌 난다. 이래야지. 전기 나갔네. 컴퓨터 책상도 3개 사야 되잖아. 야, 진짜 옛날 PC방. 옛날 PC방 기억나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있었는데. 개토. 그렇지, 개토. 옛날 PC방에 그 CD키 세배가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본체보다 비싼 키보드. 아, 맞다. 소프트웨어도 좀 사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있어봐. 컴퓨터 한 대, 두 대, 세 대. 아, 진짜 책상만 놓으면 되겠다. 책상. 어우, 책상 왜 이렇게 비싸냐? 1,800달러밖에 없는데. 싼 거 사자. 천천히 불려가면 되지. 우리 집 바로 밑에 층에 있는 PC방 야무지더만. PC방에 담배 피면서. 택배 언제 오노? 택배가 안 와. 진행 중입니다. 오고 있네.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또 한번 돈 한번 보고. 왔다. PC방 차려놓고 하자. 뭐야, 씨발. 자식이야? 와, 씨. 멘붕이다, 이거. 콘솔형이래. 이거 어떻게 컴퓨터 하라는 거야? 아니. 아니. 다시 사야 돼요. 아, 씨발. 아, 씨, 어떤 새끼야 나한테 제일 싼 거 사라 그랬어. 더 싼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아, 돈 존나 날렸잖아. 830원밖에 없어. 아, 나 이 게임 존나 스트레스 받는데. 거짓말 아니라? 재밌어. 재미 1도 없어요. 보는 사람 재밌어요. 올드 컴퓨터 테이블. 하, 이거였구나.
좀만 있어봐. 근데 마우스패드 3개 샀는데 왜 2개임? 하나 훔쳐갔나 본데? 아니야, 3개잖아. 하나, 둘, 어? 인테리어 족같네 진짜. 내가 진짜 성공한다. 이 악물게 되네. 야 컴퓨터 어떡하냐 사람들. 아니 왜 세배 가는 거야? 마우스패드만 미친 새끼들인가? 내가 지금 뭐한 짓인가 싶다. 딴 건 모르겠고 이 게임 만든 세기는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 맞아 씨발. 이 개발자 욕 존나 하고 싶네. 나 지금 콘솔도 사야지 뭐. 책상 샀으니. 책상 산 김에 콘솔 사기 말이 돼? 씨발. 일단 그래도 도박으로 불려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마우스패드 하나 세배 간 거 말고는 없어 아직까지는. 좋았어. 이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고객의 편의를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 편의를 찾게 되네. 자, 아씨, 전기 나간다, 미치겠네. 하, 컴퓨터 켜고 이제 개시 한번 해보자. 시뮬레이션 누가 가져간다. 바로 일어나서 빠따 들고 바로 후려갈기기. 가게에서 도망도 못가게 할거야. 패드를 몇개 구매하는건지 모르겠네. 가게 열어보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 책상 못 치워. 일단 놔두자. 어차피 콘솔도 차려놓으면 좋잖아. 도둑놈 잡으면
콘솔 테이블에 초코 슬램 꽂아버리자. 오케이. 손님이 안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어서 오세요. 켜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아유, 담배를 피고. 괜찮습니다. 담배 피세요. 어차피 뭐 씨. 법도 규칙도 없는 곳인데 피세요 피세요. 아, 밖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신발에 흙을 많이 묻히고 오셨네. 털고 오시지. 털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벌써 끝났어요? 네,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켜드릴게요. 야, 이 씨발년아! 어딨어? 방망이 어딨어? 이 씨발년, 너 일로 와. 이 개같은 년아. 야, 이 씨발년아! 야,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 야, 이 씨발년이 쳐돌았나, 개같은 년, 진짜. 아, 별일 없으시죠? 예예. 예. 청소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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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뭐가 잘 안 돼요? 불만인가 본데 이 사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왜요? 왜 그러세요? 추우신가? 매우 추우시구나. 저희 집은 난방이 없어요. 비추 존나 날릴 거 알아요. 들어가세요. 네, 1점짜리 에스키모의 삶이 너무 춥다. 나는 즉시 도망쳤다. 저체온증을 앓고 있다. 에휴, 100% 만족스러운 것이 어딨겠어. 패드 깔아드려야지. 어서오세요. 근데 뭐 작동이 안되나? 어, 됐구나. 켜드릴게요. 잠깐만요. 뭐야, 벌써 끝나셨어요? 뭐야, 저런 씨발새끼를 봤나? 야, 이 개새끼야. 그러고 싶냐? 그러고 싶어? 쓰레기 같은 새끼.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서 컴퓨터도 이용 안 한 줄 알았어. 돈 벌어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인생 참. 냄새, 더러운 새끼들. 담배 피고 말이야. 정말. 할 수 있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똥카페입니다. 똥카페? 그래. 게임 사줄게. 게임 깔자, 게임 깔아.
도박 좀 해볼까? 어, 얘 전화 왜 안 들어와? 뭐가 없다고 나오는데? 쟤들 됐다 안 됐다 이지랄. 아, 마우스 올려놔볼까? 이렇게? 이렇게? 자, 어플도 다운받았겠다. 게임 좀 깔아볼까? 돈이 19원밖에 없네? 이런 씨발 정말. 아, 집에서 하루 자고 와야겠어. 너무 피곤해. 하루가 너무 빨라. 그래도 일터랑 집이랑 가까우니까 편하긴 하다. 가자, 자자. 아, 오늘 하루 진짜 피곤했다. 한 건 많은데 돈은 못 벌고 가고, 이게 맞나 싶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현대인의 삶이 이런 걸까? 뭔가 한 건 많은데 쥐어가는 건 없는 것 같고. 하루 자자. 아니야, 2만원 게임 돈값어치가 아니라,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봐. 네가 직접 해봐. 스트레스 존나 받아. 우울해져 이 게임하면. 우울해, 우울해. 클럽 가서 물 빼라고? 물 뺄 돈도 없어. 미안하지만 돈 벌어야 돼. 그지가 나한테 퀘스트 줄 텐데. 그지야, 퀘스트 좀 다오. 누구 또 패줄까? 하얀 탱크탑 입은 남자? 패 죽이면 된다 이거지? 이 새끼? 그지야, 돈 줘, 그지야. 그지야, 돈 줘. 고맙다, 200달러. 요걸로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인생 그렇게 쉽게 안 끝나. 내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없어. 어? 자, 해보자. 그래도 나한테 있는 건 컴퓨터 3대와 PC방 있잖아. 자, 도박하자. 출근해서 도박하는 삶. 자, 4판 할 수 있어. 가자, 진짜 가자. 왜 돈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지?
인생 쓰다 써. 아이 바탕 화면을 왜 안 나가지는 거야? 아 인생 쓰다 인생 써.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직원 써야지. 5일에 300원? 나쁘지 않네. 왜 자꾸 가라 이래야 되는데 돈 없어 죽겠구만. 클럽 가서 여자 빵댕자 흔드는 거 보면 뭐해. 돈 벌어야 돼 돈. 왜 가게 문 닫으라 그래 자꾸. 이상한 좀 유혹 좀 하지마. 가게 그래도 출근률이 좋아야지 어? 저기 하지 가게가 잘 되지. 어서 오시고요. 또 왜요 손님? 왜 나가요 또? 뭐야? 3원? 아 3달러? 평정이 쉽지 않아서 손님 도와보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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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보네. 이어 2년. 아니. 뭐? 과일 슬롯은 최대한 많이 굴려야 설탕 3개 이상 떠서 돈이 복사가 된다고. 그러니 금액 낮춰서 계속 굴리면 돈 복사된다고 뜰 거다. 알았어. 너 또 나갈라 그러지? 이럴 줄 알았다 이 씨발년아. 내가 그럴 줄 알고 방맹이 들고 있었지 개같은 년아. 넌 관상부터 안 좋았어. 어서오세요. 들어가세요. 야한 걸 보건 휘방에서 딸을 치건 내 할 바 아니야. 돈 많네 그냥. 그저 돈이면 돼. 아 오늘은 그래도 좀 돌아가네. 아유 담배 좀 그만 피세요. 넌 좀 씻고 다니고 이 씨발년아. 뭐야 이 개새끼는 암내나고. 아유 들어봐 들어봐. 어이구 오래 하고 가셨네. 고맙습니다. 어? 에? 이 개새끼 봐라. 아 씨발 뒤질래? 비영신 같은 새끼가. 어딘가 더러운데? 아, 이 씨발 이 어우 더러운 새끼 이거. 책상 위에다 발자국을 대놨네. 어서 오세요. 평점 따위 중요하지 않아.
수요가 있으면은 조카 장사해도 돼. 그냥 배째라 마인드야. 어서 오세요. 스트레스인 게 장사하면서 뭐 사라졌나 계속 확인해야 함. 맞아. 도둑인지 손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 뭐 야동이나 처벌 안 잡고 민도 쓰레기 같은 거 인벤에 넣고 상점 가서 팔고 상점에서 방향제 소화기 살 수 있음. 오케이. 라이프야 들었지? 네. 안녕하세요. 아우 암네 씨발. 게임 좀 잘하고 하시네. 아니 바빠 죽겠는데 게임 킬 시간 있어야지. 돈을 받 돈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지 마 이제. 게임 좀 하게. 자 이제 돈 복사 시간이다. 씨발 진짜. 배당금 낮추고 오토로 한 20원 분이 되겠지. 얼마 모았냐? 마지막 팁 경비랑 소비 계산하면 돈 받는 건 자동으로 처리 가능. 오케이. 나는 기쁘다. 어이구 그래도 2점으로 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돈이 자꾸 깎이는데? 맞아 이거? 무료 스피 어디 나와? 안 나오잖아. 사탕 3개 넣으면 뭐라. 아 언젠간 나와? 예. 그렇죠. 자유에서 나왔잖아. 7번 공짜예요 그러면. 아 진짜? 예. 참 고맙다. 오! 오? 400원? 그만 5천원 따야죠. 5천원 어떻게 띄워? 사실 조조아까 20원으로 해가지고 2천원. 아 너 20원으로 띄운 거야? 20원으로 2천원으로 딴 거예요. 오케이 씨발 가자. 20배가 나와가지고 돌려놓고 장사하라고?
아 게임 좀 사자. 오빠 나 예지인데. 아 게임. 어. 나 기억해? 게임이 중요한 건 아니지? 예지가 누구야? 게임 한 개 사니까 265? 아 이게 눈을 못 떼겠네. 먼지가 어디 있는 거야? 먼지가 어디 있지? 설마. 없네. 이거 인벤토리 넣을 수 있다고? 어떻게 넣지 인벤토리에? 아 가방을 사야 인벤토리 넣을 수 있어? 오케이 꿀팁 확인. 여기 있다 발자국. 아이씨, 에이 좋다. 잘못 걸었나 볼까? 어 뭐야? 142원?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3시간 하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18원. 게임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이게 게임이냐? 하루 진짜 열심히 벌어놓은 돈 갖다가 도박에 싹 다 꼬라박고 잠도 못 자고. 도둑놈의 새끼들만 오고 냄새나는 새끼들 오고 담배 피고 어지럽히고 발자국 내고 쓰레기 던지고. 씨바 이게 삶이야? X같다 정말. 와 몇 시야? 드디어 6시가 됐네. 아이고 오늘도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 방금 했던 게임은 좀 나는 별로였어. 나는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되게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던 거 맞아? 네 재밌었어. 진짜로? 처음에 재밌었어. 여러분들이 좋으면 나도 좋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7시간 방송했는데 예, 앞으로 좀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이렇게 또 나라? 여기 너무한 거 아니야? 해달란 대로 해줬는데 그래도 다 볼 거 보고 나서 나락치는 거는 무슨 심보야. 갈 때 그래도 우리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씨발년들아.